보니까 내가 왜 고민거리를 만들어서 사서 하냐 이 말이 먼저 나와. 어? 뭐 언니가 지금 아홉수라고 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언니는 늘 뭐가 만족이 안 돼. 대답을 해주세요. 언니 고개 끄덕끄덕하면 네. 안 되고 말을 해주셔야 돼. 어. 어? 네. 뭘 해도 만족이 안 돼. 맞아요. 뭘 해도 못마땅해. 누가 나한테 잘해줘도 순간에 좋지 나머지는 또 금방 질려. 기복이 너무 세.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어? 그리고 언니가 네 그랬지. 언니는 31 아니야. 누구랑 많이 싸웠어? 신랑하고? 어. 그래서 37부터 언니 이혼했지? 그쵸? 네. 지금 37부터 그 바람이 들어와서 그래. 맞아요. 응.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게 얘기해야 되냐? 이게 되게 이상해. 뭐라 그래야 되지? 둘이 싸우기는 싸웠어. 근데 엄청 되돌릴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싸워서 이혼을 했다라기보다 서로가 서로 자존심 싸움에 자존심 때문에 도장 꽝 찍은 걸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걸 잘못 선택을 했나라고 하겠지만 또 되돌아가기는 또 싫어. 맞아요. 어. 싫고 언니가 지금 눈이 한 곳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직업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이성적으로도 뭔가 한 여러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한두 명 정도는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 괜찮을까 저 사람이 괜찮을까 이제 그거는 보고는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이 왜냐면 남편이랑 어쨌든 그럼 37, 38, 39 그 상간에 이별수가 있으면서 언니가 또다시 내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 언니 마음속의 욕구를 채워보리라 여러 사람을 둘러보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만 만나야지만 되는 게 맞는데 나는 자꾸 한 사람이 아닌 걸로 보여. 그래요? 뭔가 이쪽도 좀 간을 봤다가 저쪽도 간을 봤다가 이 사람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많다라고 해. 만난 사람 있으면 나이 좀 알려줘봐. 48? 또 지금 또 한 명이 아니라 그러잖아. 47? 47이야? 없어요, 근데. 이제 없어? 네. 그, 이 나머지 이해는 또다시 언니가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대. 아, 그래요? 어. 그니까 이 둘 중도 아니면 난 또다시 누굴 만나야 되라는 한 고민도 있는데 이 둘 중에 언니가 돌아보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뭐야? 아, 가정이 있어서 그러나? 아, 이 네. 누구야? 그러면? 밑에 이분? 네. 만난 지는 좀 됐어요? 아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쵸? 네. 왜냐면 큰 정은 없거든? 큰 정이 없고 그냥 만나는 것도 그냥 조금 말이 맞고 좀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는 보이나 나는 아직까지 큰 정을 쌓을 만큼의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 사람은 언니랑 연이 될 수가 없대요. 언니도 알고 있지 않아?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재미야. 무슨 말인지 알아? 언니가 그냥 왜 우리 이런 말 있지? 남의 떡이 좀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렇듯이 순간 언니도 그냥 좋았긴 좋았으나 내가 뒷감당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남자의 딱 그거는 또 아니고 그냥 딱 거기까지 둘 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그냥 더 깊어지기 전에 내치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이 48자여도 솔직히 크게 난 그런 정이 난 안 느껴져. 그리고 언니는 희한한 게 내가 남자를 만나면 어? 남자들이 보통 언니 나이 또래는 그렇잖아. 우리 나이 또래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좀 능력이 있어서 남자들이 나한테 뭔가를 해준다든가 뭐 그런 게 좀 뭐 밥값으로 낸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남자들이 우리 어디 가서 뭐 하자 저기 가서 뭐 하자 이런 거보다는 언니가 왜 먼저 그래? 그 성격인가? 그것도요? 어, 그리고 오히려 얻어먹지를 못하고 언니가 더 사주는 격이야. 다 고개 끄덕끄덕이야. 그런가? 어, 다
다 아니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 또한 문제는 있었다 치지만 그렇게 서로 좀 터놓고 말을 뭔가를 하다 보면은 또 이어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홧김에 그냥 자존심 싸움에 도장 찍는 걸로 보이고 이 두 분한테도 난 큰 정이 안 느껴져. 아 그래요? 둘 다 인연자가 나는 아니라고 보여줘 언니. 그래서 언니가 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한 명은 내쳐야 되겠는데 둘 다는 너무 힘들고 한 명은 내쳐야겠는데 둘 중에 똑같으니까 비둥비둥하니까 어? 네. 비둥비둥하니까 누굴 내치? 그리고 또 다 없애버리면 내가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요. 근데 언니 올해만 좀 잘 넘기세요. 내가 봤을 땐 이 둘 남자가 다 언니한테 큰 도움이 되거나 큰 사랑을 줄 수가 없고요. 내년에 1, 2월 달쯤 되면은 언니가 일하는 쪽으로다가 사람들 좀 뭐를 많이 만나나 봐. 자꾸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도 보이고 언니가 어디를 막 자꾸 무슨 서류 같은 거 들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움직이는 일을 하시나 봐. 그러면 뭐 영업이 됐고 뭔가를 뭐 이런 걸 하시겠지? 네. 맞아? 네네. 그러니까 어떤 계통이야 그게? 저는 이제 보험 쪽, 영업 쪽. 아 그렇게. 그렇다면 사람을 많이 만나기는 하죠. 그치. 그러다가 소개로 해서 인연자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이 들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만나다가 적당히 헤어지시면 되실 거래 이 두 분은. 아 그래요? 응.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요? 아니 좀 뭔가가 속 시원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도 답답했던 거는. 아, 이 두 분한테 네, 확신이 네. 없으니까 네, 네. 만나도 네. 만나도 이게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도 이게 네. 아닌 것 같고 얘기하다 보면 알고 이제 아 그치 인연이 아니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도 이제 근데 언니 외로운 마음에 이 둘을 못 놓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둘이라도 없으면 내 정신으로 살 수가 없거든. 정쳐서 한 말리 해야 되거든. 그리고 언니가 이 남편도 조금 성격이 좀 전 남편을 말을 하는 거야. 성격이 조금 무뚝뚝한 면도 있어. 말을 좀 예쁘게 잘 못하고 툭툭 내뱉는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언니도 그래. 둘 다 그 똑같은 성향들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남편이 조금 다정다감하고 뭔가 이게 조금 애교가 있고 라고 했으면 언니 무뚝뚝한 성격을 좀 이렇게 덮어서 그 외로움증 있지. 그거를 좀 이렇게 아 사랑으로 나 사랑받고 있구나. 아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구나. 이거를 자꾸 느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남편한테 자꾸 이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되고 남편이 무슨 행동만 하면 얄미워 보이고 짜증나 보이고 정이 안 채워지니까 지금 날에 와서는 언니가 이혼까지 하게 되고 정차서 산말리 한 걸로 딱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차서 산말리 그만해. 응? 그리고 언니도 사주가 되게 강하다. 여자 하진 못해요. 아 그래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조금 그런 좋아하는 티를 내지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는 언니가 애교 있고 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그런 성격은 또 못돼. 한편으로는 조금 각져 있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융화시키지 않으시면 누구를 만나도 언니 정 못 채워. 아 그래요? 자꾸 언니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다가 사람들을 대하니까 언니가 각져 보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했어도 언니가 벽 두고 이러다 보니까 누굴 만나도 정이 안 채워지고 누구를 만나도 못 믿겠고 신뢰가 안 가고 하는 거야. 왜 언니부터가 사람들한테 신뢰 가게끔 행동을 안 하거든. 보여지는 모습만 우선으로 생각을 했지 내 진솔된 마음을 먼저 보여주는 걸 창피했거든. 그래도 애기들 있죠? 애기들? 네. 네. 몇 명이야? 아들, 딸 둘이요. 둘? 네. 하나 더 낳지 그랬어. 그러니까 후회는 했어요. 그치? 네, 언니한테는 셋이 보여. 그 하나만 더 낳더라면 언니가 요거를 조금 융화시키고 내 사주를 땜하고 갔을 텐데 그거가 조금 아쉽다. 아, 그래요? 응, 그거가 조금 아쉽다. 근데 서로가 진짜 웃긴다. 서로 자존심에 서로 어느 정도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언니도 있어. 네, 없다 말하지 마. 네. 내 남편도 있다? 근데 자존심에 못해 말을.
누가 먼저 얘기하면은 같이 합칠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나는 그게 보여.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진짜 진솔된 마음을 차라리 보여주면 아이들로라도 인연줄이 또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언니가 이렇게 더 이상 막 헤매고 다니진 않을 것 같아. 걸면 뭐하나. 남자 많은데 돈 다 쓰는데 언니야. 아 그래요? 그럼 안 되잖아. 네. 차라리 애 아빠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잘 판단을 해봐요. 근데 이 사람도 마음은 여려. 근데 자기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외면적으로 되게 강하게 더 했던 건데 서로가 똑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똑같은 데서 딱 터져버린 거야. 네, 친구이다 보니까 이게 자존심 이런 게 별로 있고 해서 좋을 때는 좋은데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잖아. 자존심 때문에 도장 찍었네. 네네. 신랑이 좀 그랬어요. 그래, 그 이혼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싸우는 걸로 땜하고 언니네 마흔줄부터는 괜찮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너무 빨리 잡아버린 것도 서로가 후회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니 그래도 애기들 때문에 왕래를 하면 그걸 좀 어느 정도는 티를 내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지 말고 그래서 상처받지 말고 돈 쓰지 말고 나는 언니네가 잘하면 합쳐질 것 같아. 아 그래요? 서로가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난 그렇게 보여요. 네.